두 번째 만두 맛집을 찾아 삼청동으로 발길을 옮기는 검증. 자, 다음 또 삼청동으로 가셨군요. 그 조금만 맛있다고 소문 나면은 정말 바로 줄 세울 수 있는. 맞아요. 여기 도서관이 있는 곳 아니죠? 맞아. 조그만데 대신 이 골목에서 살아남는 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작은 규모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이곳. 특히 직원들 모두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역시 손님들로 꽉 차 있었는데요. 주문을 하려 직원을 불러보지만 그냥 지나치는데. This one too? 이 집의 인기 메뉴 삼선 해물만두를 주문. 아, 중국에 온 것 같은데요. 중국어를 배워야 갈 수 있겠네요. 보니까 뭐 얼마다 얼마를 받아야 된다 막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말 저렇게 장사를 변함이 해야 없군요. 할까? 제가 갔을 때랑 정신이 없더라고요. 손님이 계속 차네요. 네, 그러니까 좌석이 몇 개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음식이 늦게 나오고 주방에 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손님에 비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느낌은 좋네요. 이렇게 뜨끈한 거를. 이게 해물 만두라고 그랬는데 안에 해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저 피가 약간 빵 같아요. 찐빵. 먹음직스럽게 생긴 해물 삼선 만두를 맛보는데 검증단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해물 만두예요? 네, 해물. 정말 해물 만두예요? 지금 기름이 줄줄 타고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물의 느낌은 거의 안 나요. 바다의 어떤 풍미가 느껴지거나 그렇진 않고 되게 뭉뚱그려진, 육고기 뭉뚱그려진 그런 좀 두탁한 맛? 이런 그 만두 속이 들어간 만두를 접해보질 못했네요, 제가. 처음 접해보는 그런 향과 입에서 남는 여운이 꽤 긴데 썩 좋은 맛은 아니에요. 이게 버터 같은 좀 진한 맛도 있고 느끼한 맛도 있고 나는 해물 맛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겠어. 해물이 강하지 않아요, 절대. 새우하고 목이버섯 그리고 되게 해산물들을 좀 잘게 다져놓은 것들이 있어서 아주 잘게 다져놓고 돼지고기와 세 가지 신선한 해물을 넣어 비법 육수로 반죽을 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비법 육수가 뭔지 말이 통해야지. 물어보지. 말이 통해야지. 화나셨어. 그 약간 아, 근데 좀 짜다. 기름. 짜고 기름이 좋아. 만두가 조금 늦게 탄산음료를 마시려다 말고 갑자기 컵을 들여다보는 검증단. 아, 이건 좀 아닌데. 유막이 형성이 됐죠. 아, 저거는 진짜. 그건 아니죠.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세제하고 세탁만 해도 충분히 깨끗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쉬웠어요. 해물의 맛보다 고기의 기름진 맛이 느껴져 아쉬웠다는 검증단의 평입니다.